안녕하세요. 마비동기 운전 디렉터 알라논입니다. 개발톡으로는 두 달여 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취임사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과 불편한 부분의 수정을 약속드렸는데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들은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격력 제한 해제의 상한 제거와 추가 피해 상한 제거, 빠른 전투의 입장 조건 변화가 있었고요. 많이 기대해 주셨던 시공간 내공 및 결사대 엔딩 컷신 스킵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소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일일 미션에 출연하는 인연 임무를 제거했고 비슷한 의미로 친밀도 수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바타 우편거래 기능과 일부 타이틀 획득 조건 완화, 고대 타이틀 선택 상자 수정, 힘 지능 캐릭터의 능력치 보정 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진행하여 업데이트했는데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만족하실 수 없다는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팀 모두 마비노기 운전의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주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최대한 자주 진솔하게 개발팀의 현재 상황과 고민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톡은 겨울 업데이트 소식을 담은 개발 근황과 함께 지난 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겨울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입니다. 다가오는 12월 업데이트를 목표로 신규 남성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용 장비와 캐릭터의 외형, 전투 등 준비를 모두 마치고 테스트와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우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중년 무사는 길이가 다른 두 자루의 검인 오리엔탈 블레이드를 무기로 사용하는 동방의 검객인데요. 발도술과 심플한 검술로 노련하게 전투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진중하고 의리 있는 설정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설정에 잘 어울리는 외형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규 레이드 전투입니다. 레이드 전투는 1월 공개를 목표로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회카의 군단장인 브레스의 이야기와 함께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 매혹적인 보스 브레스는 전투가 전개될수록 본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고 하니 더 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르니르와는 다른 매력의 전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1월 레이드 전투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 밸런스 조정입니다. 2월 또는 3월경 업데이트 예정인 캐릭터 밸런스 조정은 11월 밸런스 조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데미지 편차의 보정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캐릭터 편의성 및 유틸리티 개선으로 업데이트 영역을 확장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도 캐릭터 밸런스에 대한 의견이 많은 만큼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마비노기 운전을 플레이하고 계시는 다양한 국가에서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상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소통을 위한 첫걸음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다소 서툰 모습을 보인 점 사과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초반 객관식 문항의 대부분은 내부 데이터로도 알 수 있었고 플레이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건 주관식 문항이었는데요. 문항의 글자 수 제한을 더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안내도 미리 있어야 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이런 미숙함도 결국 그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탓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잘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에 작성해주신 내용은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분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정성껏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만큼 키워드 특정도 힘들고 기반 분류부터 자동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의견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 확인하면서 마비노기 운전에 대한 플레이어분들의 애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고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신 의견은 모두 직접 번역해주셔서 그 의미까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이 36.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영 및 이벤트 22.7%, 캐릭터 밸런스 22.2%, 아바타 및 꾸미기 아이템이 10.7%, 최적화 및 편의성이 7.6% 순이었습니다. 그럼 의견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중에서는 기존 콘텐츠 개선이 35.3%, 신규 콘텐츠 제안이 19.7%, 전투 보상 개선 18.4%, 그 뒤를 이어 장비 개선, 전투 난이도 개선 순으로 의견 주셨으며 기타 의견이 2.1%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콘텐츠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빠른 전투, 길드 콘텐츠, 투쟁의 탑, 결사대, 시공간의 곡, 스페셜 던전, 인연 임무 등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저는 인연 임무가 소소한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귀찮게 만드는 콘텐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 임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캐릭터의 관계와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콘텐츠 접근성을 더 높인다면 인연 스킬을 사용하거나 여러 캐릭터의 춤을 출 수 있는 등 더욱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일일 미션에서 인연 임무를 강제하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도록 이미 기존 패치에 수정했습니다. 이 패치로 여러 캐릭터의 춤을 추는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전투에서 인연 스킬도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신 덕분에 플레이어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 던전은 출청 조건을 바꾸면 순회 전투로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주단위의 입장 제한이 있는 전투로 빠르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며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보스 몬스터를 바꾸는 걸로도 큰 만족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스 몬스터가 바뀌면 잠깐은 만족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사대, 투쟁의 탑 등도 같은 의미로 등장하는 몬스터를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반복해서 플레이해야 하는 동기를 강화하고 또 선택적인 플레이가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또 시공간의 곡 전투와 하위 단계 레이드 전투의 능력치 제한에 간격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해외에서 특히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시공간의 곡 전투와 레이드 전투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이 적절한 포지션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고 이 간격을 메우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백을 메우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계단식의 레벨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라우 관련 의견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피로도가 높고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 혹은 삭제를 제안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아인라우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인라우는 분명 조작이 미숙한 저에게 좌절감을 주었지만 반대로 클리어 했을 때의 쾌감도 같이 준 콘텐츠입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개선한다면 분명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의 전투와 같이 출정할 수 있는 전투를 제한하는 방식을 없애고 전투별로 난이도를 표기하여 나에게 적합한 전투를 선별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운 전투를 추가하는 등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다만 능력치 보상을 더 추가하는 등의 방향보다는 지금의 상태에서 부담은 더 주지 않으면서 마비노기 용전의 고유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남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클리어하지 못하거나 아인라우 콘텐츠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금메달 지구권 선택 상자를 여러 경로로 얻을 수 있게 하여 능력치 보상 획득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르오른 원정단과 모험 친구, 메이트, 드레스룸, 인형 콘텐츠, 인사이드 콘텐츠 등의 서브 콘텐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고 이는 여력이 되는 대로 개선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아마도 2024년 내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개발 상황이 바뀌어서 개편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VP 콘텐츠 삭제 건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취임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PVP 콘텐츠는 준비가 되는 대로 종료하고 인장 등의 보상은
다른 여러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콘텐츠 개선 다음으로 많은 신규 콘텐츠 추가 의견으로는 중상위 능력치 유저를 위한 전투 콘텐츠 추가를 요청하시는 의견과 계단식의 능력치 획득 등으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위 기존 콘텐츠 개선에서 말씀드린 시궁만 회곡 전투와 레이드 전투 사이의 콘텐츠 공백의 문제와 결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시급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 주셨는데 빠르게 검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규 레이드 전투와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 주기 단축을 희망하는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는 3종의 레이드 전투와 2회가량의 에피소드 스토리, 1종의 시궁원 회곡 전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인연 스토리, 캐릭터 배경 스토리 및 캐릭터 설정, 보스 몬스터 설정 등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져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에피소드 스토리를 2회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야기 진행이 조금 더디겠지만 재미있는 스토리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 무기 출시 희망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2차 무기 개발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전투 외에 즐길 수 있는 서브 콘텐츠 추가 희망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는 상시로 고민하고 업데이트에 많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동일한 시점으로 개발팀 내부 설문조사도 익명으로 진행했는데요. 개발팀 내부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전투 말고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추가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가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투 보상 개선과 함께 장비 개선, 전투 난이도 개선 등 전투와 파밍 시스템, 장비 성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투 보상 개선으로는 전투 보상에 대한 수익 기대값이 낮아 불만이라는 의견과 유의미한 보상이 상위 전투에만 몰려있다는 의견, 골드 파밍을 위한 노기용 전투 추가를 희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활용성이 낮은 일반 아이템의 활용처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비 개선은 아이템 성장 허들에 대한 의견과 상위 장비 착용 시 능력치가 이전 장비 대비 하향되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강화 및 재료 아이템 시세 불균형에 대한 우려, 장비 개선 시스템 도입 희망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난이도 개선으로는 시궁만 해고, 결사대 등 전투 콘텐츠 난이도 하향 희망 의견과 상위 전투의 입장 조건 완화, 밀레시안 전투 난이도 하향 조정 및 개편, 그리고 일부 보스 몬스터 패턴 수정 혹은 삭제 요청순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아이템 성장 시스템과 파밍 구조 개편 등 핵심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기존 콘텐츠 개선이나 신규 콘텐츠 추가 의견에 대해서 선뜻 수정 약속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핵심 구조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소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여름 최고 레벨 확장과 함께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파밍 구조를 비롯한 핵심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최고 레벨 확장은 1년 반 또는 2년 주기로 진행해야 했기에 여름 업데이트로는 이른감이 있는데요. 핵심 구조 개선은 여러 시스템 수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 레벨 확장과 함께 진행해야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적 짧은 주기의 최고 레벨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아이템 성장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새로운 장비를 획득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르나 장비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르나 장비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최고 레벨 확장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성장 방식을 유지할 것이지만 전반적인 파밍 구조의 개편과 리뉴얼되는 전문 기술 콘텐츠를 활용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새로운 120레벨 장비 획득 시스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 보완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순 없겠지만 납득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여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고 레벨 확장 및 핵심 구조 개선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플레이어 여러분께 개발 상황을 공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 다음으로 운영 및 이벤트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로 긍정적이고 플레이어 친화적인 운영 및 원활한 게임 운영에 대한 기대와 플레이어와의 소통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느끼는 패치만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분들이 긍정적으로 느낄 만한 패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분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만한 패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 의도와 함께 패치의 필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도 업데이트 안내에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개발 상황을 공유하거나 고민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등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더 익숙해지면 소소한 주제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반복적인 이벤트에 대한 불만은 개발팀 내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참신하고 새로운 이벤트가 게임 플레이에 활력이 되고 잠시 마비노기운전을 쉬고 있는 플레이어분들께도 복귀하기 좋은 소식이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개발 상황상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벤트는 틈틈이 여력이 되는 만큼 진행하려 노력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이벤트가 진행되더라도 플레이어분들을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이벤트를 자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으로 주신 빠른 버그 수정 등의 의견들도 꼼꼼히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이벤트 못지않게 캐릭터 밸런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캐릭터별 상향 요청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단순히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황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들며 수정 요청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캐릭터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캐릭터 밸런스 조정 과정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과 함께 스킬 개선 및 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고 이 세 가지 항목이 약 90%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캐릭터 밸런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에 캐릭터 밸런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을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동향이나 플레이 경험, 감성 등의 정성 지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데이터 기반의 디테일한 정량 지표를 분석하여 참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량 지표는 1차로 실제 플레이어분들이 전투를 진행한 과정을 로그로 남기고 이 과정에서 모든 캐릭터의 능력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2차로 취합합니다. 이는 아이템이나 타이틀 능력치 등을 제외한 순수 캐릭터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존 로그보다 변별력이 강화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전투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강하고 어떤 캐릭터가 가장 약한지와 어떤 캐릭터의 생존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같은 캐릭터 안에서도 파일럿의 운영에 따른 편차가 어떤 캐릭터가 가장 크고 작게 나타나는지 등 다양한 결과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밸런스 조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밸런스 조정은 연 3-4회 이상 꾸준히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개발 상황으로는 한 번에 여러 캐릭터의 밸런스와 유틸리티, 캐릭터 운용 방식이나 스킬 추가 등을 모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밸런스 조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캐릭터 간의 데미지 격차 완화, 두 번째 단계로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 세 번째 단계로 같은 캐릭터 내 파일럿 운용에 따른 편차 보정, 마지막으로 스킬 추가와 같은 캐릭터 운용 방식의 개편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캐릭터 간 데미지 격차 완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능력치를 향상시키며 캐릭터를 성장시켰음에도 캐릭터 자체의 성능 차이로 인해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험을 주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플레이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가진 많은 캐릭터들이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일 순 없겠지만 극복 불가능한 차이로 여겨질 만큼의 간극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레이드 전투를 기준으로 가장 강한 캐릭터와 약한 캐릭터의 데미지 차이는 약 35.3%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시공과 내곡 전투에서는 49.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몇 차례 밸런스 조정을 거치고 난 9월에는 이 차이가 레이드 전투 기준 26.7%포인트, 시공과 내곡에서는 29.4%포인트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앞서 업데이트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캐릭터 밸런스 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인 데미지 격차 완화를 진행하게 될지,
두 번째 단계인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으로 밸런스 조정 영역을 확장하게 될지는 직전 패치인 11월 캐릭터 밸런스 조정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가드를 갖거나 하는 등의 캐릭터 평준화는 원하는 개발 방향은 아니지만 가드형 캐릭터가 여러 전투에서 보다 유리하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P나 MP, 스태미나 등의 자원 수급과 소모의 균형이 비논리적으로 설계된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버려지는 스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개성이 표현되는 데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도 의견 주신 많은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은 평준화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더 유쾌하고 재미있는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정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로 밸런스 조정 영역을 점차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캐릭터 스킬 추가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지만 내년에는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 단계를 전환한 시점에 여러 채널로 소통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 출시 요청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여름과 겨울에 신규 캐릭터 추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견 주신 내용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캐릭터 밸런스 조정에 대한 불만 의견과 기타 의견으로 나온 많은 내용들도 개발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타 관련 의견은 10.7%로 확인됐습니다. 매력도가 높은 신규 아바타 출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에 내년 업데이트 아바타 라인업을 결정했는데요. 아바타 라인업을 결정하기 전에 설문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바타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더 매력적인 의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오나 캐릭터의 방패와 아켈 캐릭터의 그랜드 타지 보조 장비 아바타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가능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일리지 제도 도입이나 필요없는 아바타를 분해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고 해당 포인트로 다른 아바타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바타 분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검토 가능한 시점에 소통 채널을 통해 안내드리며 진행하겠습니다. 최적화 및 편의성 의견은 7.6%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성 업데이트는 지금처럼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상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육성 과정 중 스토리 진행 대화를 완전하게 스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거래소에 판매 등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량 및 종류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능한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적화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적화와 관련된 의견의 90% 이상이 엔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섣불리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긴 로딩 시간과 여관에서 코렛마을 이동 등에 발생하는 지연 및 끊김 현상은 참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선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밖에도 엔진 교체에 대한 희망과 모바일 마비노기 옹전에 대한 출시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영역의 내용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발톡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발톡으로 방대한 설문 내용을 모두 설명하려고 하니 깊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로 모인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일회성 확인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곱씹으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제가 준비한 소소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